LCD 3.5 사이즈입니다. 네,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네. 준비해 드릴 거예요. 사고가 났을 때도 바로 영상 확인해 보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예. 스마트폰 터치하시는 것처럼 터치해 주시면 모든 기능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리고 UI 자체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. 기존에 어떤 이 UI 인터페이스보다도 훨씬 더 이게 부드럽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쓰시면서도 뭐 녹화 목록을 들어가신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예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아 영상 이제 화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화질 자체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 손에 손금 하나하나가 네.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여지고 있는데도 선명하지요. 깨끗하고 예. 선명하고 풀 HD를 넘어서는 2K가 네. 이 안쪽에 선명한 화질로 들어가 있어요. 네. 정말 블랙박스에서 2K? 예. 이게 웬 말이야?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. 예. 정말 극강의 화질로 깨끗하고 선명하게 네. 제대로 찍어드릴 거예요. 잠깐만 좀 이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 화질이 생명이 블랙박스에서 블랙프라임 2K에서 이를 낸 게요.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국내 최초의 고선명 2K 화질입니다. HD 화질 좋았지요? 근데 풀 HD가 나오면서 모든 분들이 아우 단연 풀 H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근데요, 아이나비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아이나비 중에서도 바로 이 블랙프라임 2K에서 이거보다 풀 HD를 넘어서는 화질을 구현을 해내드렸어요. 그럼요. 2048에 1080. 네. 사진을 확대를 해도 영상을 예.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이 느낌이 너무 좋으실 거고 예. 집에서 풀 HD TV를 보셨을 때 진짜 연예인들의 몸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것 같았잖아요. 그렇죠. 그 풀 HD를 넘어서는 2K 화질이 네.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잠깐 저희가 모형 자동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자면요. 네. 아, 일단 저 직접 여러분 이 화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먼저 보십시오. 모형 자동차의 요 번호판의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. HNS나I882가 근데 여러분 정말 선명하죠. 심지어요 제가 요걸 좀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해도요 요 글씨가 깨짐 없이 그럼요. 예 굉장히 선명하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 아우 잘 안 찍혀 있어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후방 역시나 고화질인 HD 화질로 구현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. 찍히고 난 다음에 사고 영상을 CCTV 가릴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게 화질이에요. 화질은 최고 화질로 넣어드렸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이 고가의 신제품에서나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 포맷 프리 기능입니다. 그럼요. 포맷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네. 싹 다 날려드렸어요.